그럼요. 왜 요즘에 좀 힘든 일 있어? 뭐가 좀잘안 돼? 말을 할 말을 돌려하지 말고 할 말을. 뭐야? 부럽냐? 이렇게 하라고요? 아니 대표님, 대표님, 이거 말고요. 야, 너 부럽냐? 이거 들켰어요. 말고. 하시면서. 네, 아니면은 조금 더 완곡하게 해서, 왜 요즘에 좀 힘든 일 있어? 뭐가 좀잘안 돼? 이런 식으로 좀 감싸 안으시는 식으로 물어봐도 되는데, 그 관건은 뭐냐면요. 그 친구가 이야기할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조금 더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아닌 것 같고, 내 자존감 낮은 거를 여기를 긁으면서 좀 채우려는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때요, 이사님? 이사님이 그 생각하셨던 기 빨리게 하고 힘들게 했던 친구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친구였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자꾸 나랑 내가 자꾸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더 탐나 보여가지고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 근데 좋다는 얘기 직접적으로 안 안 하더라고요. 해요. 절대 안 해요. 네. 그냥 자존심 살짝, 상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슬쩍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긁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게 반복이니까 반복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들리잖아요. 그러면 괜히 찜찜한 거예요. 그런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 만나면 찜찜하면 다음에도 그게 기억이 나서 또 만났을 때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을 할 말을 돌려하지 말고 할 말을 이 그죠? 본인 얘기를 본인 실력 대표님 스타일. 아니 뭐 이게 스트레스 받아 그니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말, 뭐 무슨 말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주죠 그러니까 흐름하고 패턴을 한번 깨주시면은요. 제가. 아, 이게 선이구나. 여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알게 되는데요. 저도 전에는 이런 걸참잘 못했었는데, 코칭해드리면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실 소통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얘기하는 소통 기술이 없다 보니까, 나만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근데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나를 지켜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전엔 저도 잘 못하다가, 이런 식으로, 너 부럽냐? 막 이런 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아, 이 정도에서는, 얘기를 해줘야 나도 지키고 그 친구랑 관계도 결국엔 지키더라고.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내가 상처받아서요. 아, 나는 걔랑은 안 만날래 하면은 사실 이 친구랑 1대1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못 만나는 거예요.